제가 두통이 좀 있는 건지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. 제가 맨날 머리가 아파요. 언니 사주를 보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프다. 가슴도 답답하고 목소리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얼굴을 조금 안 보고 이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전화로만 하고 있는데 그냥 네. 목소리로 들으면 굉장히 해맑은 사람 같은데 근심이 걱정이 내 속에 너무 많다 소리가 나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한탄스럽고 눈물색 겨운 세월이라 해야 되나? 원래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 네.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에 거울 보면 하나도 없다. 맞아요. 그냥 근심이고 그냥 걱정이고 눈 뜨면 또 이럴까 눈 뜨면 또 이러면 어떡하나 계속 그렇게 고민하면서 산다.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. 우리 언니는 원래 네. 시집을 좀 늦게 가라 했는데 시집을 조금 일찍 가셨어요? 네 제가 좀 일찍 갔어요 지금. 원래는 시집을 늦게 가라 했는데 일찍 갔다. 결혼생활 한 지가 지금 12년이 됐어요. 이 나이에 12년이니까 일찍 좀 가신 편이다, 그죠? 네. 그러다 보니까 시집을 일찍 가면 우리 언니가 사실 일부동 사기에 굉장히 힘들어요. 전화를 드렸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. 남편 때문에. 네. 우리 언니는 남편 때문에, 맞아요. 남편의 자리가 내가 좀 많이 힘들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집을 늦게 가야 되고 남편을 내가 조금 친구 같은 남편을 얻어야 되거든 언니를 보면 아예 이제 좀 어린 내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이나 동갑 남편이나 이렇게 친구 같은 남편을 만나요 언니는 잘 살거든요. 남편이 우리 몇 살이에요? 남편이 지금 저랑 띠동갑이에요. 70생이요 남편. 51살이네. 네. 아니 나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. 네 지금 나이가 많아요. 그렇구나. 근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살겠나 할 정도로 언니가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되면. 지금 너무 답답한데요 지금. 이게 제가 지금 남편이 지금 제가 애도 둘이나 있고 네. 지금 남편인데 지금 이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. 괜찮아요. 전볼 때는 말하려고 전보는 거잖아. 근데 남편 네, 자리에 덕이 하나도 없어, 우리 언니가. 남편이 지금, 도박에 빠져가지고. 네, 그래서 지금 집도 날려먹고 다 날려먹어가지고. 뭐, 어떡해. 지금 집도 세 채가 있었는데 다 날려먹었거든요. 세상에. 언니도 결혼할 때는 뭔가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, 그지? 근데 저 처음에는.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아니야 빚 좀 개살구다 이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. 근데 맨날 지금 선물을 들고 막 1년을 전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잘해줬어가지고 제가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진짜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혼해서 보니까 완전 빈털터린 거예요. 아이고. 네 빚도 많고 지금 집이 세 채나 있었는데 그것도 독학으로 막 대출 다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지금 애 때문에 참았는데 더 이상은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. 자기가 지금 손목 자른다고 해서 각서도 받아놨는데 또 해요. 또 해요? 네 제가 볼 때는 또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해야 돼. 도박을요? 남편은 그러면 못 사는데요? 내년에 또 도박할 그런 기운이 있고요. 내년에 관제도 있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내년에 관제도 있고 도박도 있고 도박을 할 운기도 있고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아요.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도박 네. 관제가 내년 수에 또 들어와요. 내년 수에 이걸 무채를 못하네요 남편이? 네. 이 집안은 대대로 있잖아요. 네. 조금 그런 집안이에요. 마누라, 할아버지 한 분의 마누라 둘 도박을 했고 이런 집안이에요. 내력이 제가 볼 때는. 그럼 제가 이혼을 하는 게 맞겠죠? 근데 해야 되는지가 지금 자식이 있으니까 또 이혼하라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여태껏 애 때문에 참았어요 제가. 맞아요 맞아요. 네, 애 때문에 애 보고 참았는데 너무
저도 많이 참았고 지금 애들한테도 좋을 게 없어서 저런 아빠의 모습이. 맞아요. 근데 이혼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것 같거든요. 떨어져, 애들도 그래도 아빠 자리는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떨어져서 보고 분리를 해서 떨어져서 한 번씩 보고 그냥 그렇게라도 좀 하다 보면 정신을 좀 차리는 시기가 올 거예요. 근데 남편이 정신을 차리는 시기가 50, 한 7, 8 정도 돼야 돼요.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. 그러니까 일단 돈을 말라야지 뭐. 돈 관리를 우리 언니가 철저하게 좀 하시고 이제 날려서 뭐돈 관리할 거나 돈도 있겠단 없어요. 이제 다 말이에요. 날려먹어가지고. 근데 제가 볼 때는 57, 8 정도는 돼야 내가 조금은 안정을 할 거다. 그때 아내는 뭐를 해도 어떻게 해도 도박할 돈은 있다잖아, 사람이. 노름할 돈이 있다 그러거든. 이 노름 때문에 미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안에는 정신을 딱 차리기는 힘들다 소리는 나는데 고생은 한번 해라. 그래도 마늘 없이는 못 산다고 이 사람이 벌벌을 할 거거든요. 그럴 때마다 그냥 조금 떨어져 있자. 이렇게 겁을 좀 줘서 조금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이러면 조금씩 조금씩 줄 거예요. 각서까지 써가면서도 마누라 겁을 내거든요, 이 사람은. 내 마누라 없이는 못 산다, 이런 건 갖고 있어요. 그럼 이혼수는 없는 거야? 이혼수라기보다는, 이혼수는 일단 한번 지나갔고요. 지금 당장 이혼수는 안 보이고, 언니가 막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냥 남편이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, 애들 봐도 좀 밉다가도 또 불쌍하기도 하고, 여러 가지 그런 같은 마음이 올 거예요. 근데 제가 볼땐 이혼은 쉽게 안될 거예요. 이혼은 쉽게 안될 거니까 오히려 이혼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면 또 힘드니까 조금 방법을 붙어 있는 조금 게 낫겠네, 지금 상황. 같이 또 밤에 운동을 같이 좀 하재해서 헬스장 같이 다닌다던가 남편하고 애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취미생활, 저녁에 할수 있는 취미생활. 당신 어차피 노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취미생활을 같이 하자. 몸 혹사를 좀 시키세요. 운동으로라도. 그렇게라도 하면서 조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들어가세요.